자, 그럼 이걸 써도 될까 쓰지 말까에 대한 제 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건강을 나누는 약사 정세훈입니다. 최근에 뭐 염색 샴푸 이야기가 자꾸만 기사로 보이던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제품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셨다고 하셔서 갑자기 관심이 가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금지한 식약처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대부분 그 물질의 해외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1,2,4-TH 성분의 독성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에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갈변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게끔 하는 그 연모 샴푸의 핵심 성분이고요. 발암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분입니다. 인체에 대한 독성 데이터는 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독성 자료를 찾아봐도 그 흔한 동물에서의 발암성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피부 자극성 부분에서만 약간의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대체 발암성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더 찾아보니까 1989년과 201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세포 실험에서 해당 성분이 DNA 산화적 손상을 줘서 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세포 실험의 발암성을 가지고 사용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고작 세포 실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유럽에서 금지된 화장품 성분이 총 1600종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000여종이라고 해요. 반면에 미국은 9종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유럽에는 못 미치지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 티타늄도 유럽에서는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었죠. 다이어트 약 벨비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퇴출이 됐지만 FDA에서 허가 났을 때만 해도 유럽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유럽이 대체로 미국보다 규제가 빡세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널널한 대신 문제가 터지면 기업이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구경도 못하는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미국엔 즐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국가 정책 분위기도 있고 연모제가 화장품에 속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원래 연모제는 2017년까지는 의약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이라고 불렀잖아요. 일단 약이나 의약외품 같은 것들은 좀 독성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는 목적성이 더 강하면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는 2017년부터 염색약이 화장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스탠스도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어차피 이 제품들은 2년 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금지 성분이라는 결론을 식약처가 낸 상황이고 지금 유예 기간이라서 판매가 더 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그럼 이걸 써도 될까 쓰지 말까에 대한 제 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미 만족스럽게 쓰시던 분들은 꼭 중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기사 보셨나요? 연모제에 사용되는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 대상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 중에 1차 평가에서 금지된 5가지 성분을 쓴 제품은 3,600가지래요. 나머지 9개 성분까지 추가되면 더 늘어나겠죠? 사실상 피하려면 염색을 안 해버리거나 금지 성분이 말끔하게 빠진 염색약 신제품이 나와야 될 판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이런 성분들 자유롭게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면 굳이 중단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건강을 최우선시 하신다면 중단하시면 될 거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